이 친구들은 성격이 나쁘지는 않아요. 가축화된 지 오래된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한테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은 동물의 중에 하나거든요. 맨날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맨날 침 뱉는 거 아닌데 누가 침 뱉는다고 소문내가지고 싫을 때만 그렇지 싫을 때만. 알파카들은 귀가 일자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양처럼 복슬복슬한 털이 나는 친구들이고요.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눈망울이 또 큰 게 특징이에요. 발바닥은 두 갈래로 갈라진 발굽 밑에 패드라고 해서 폭신폭신한 발바닥이에요. 저희 초식 사슴마을에는 알파카 총 3마리가 살고 있고요. 크림색 2마리 그리고 밤색 1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송이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늘이. 눈도 크고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그만큼 또 개구쟁이라서 오두방정을 떠는 성격이고요. 구름이. 이 친구는 뻐드렁니가 특징이고요. 매력 포인트. 저희는 지금 1년에 한 번 털을 깎고 있고요. 보통 이제 여름 더워지는 시기 전에 이제 4월 중순쯤에 털을 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털을 밀면 거의 한 마리에 3kg 정도의 털이 나오고 있고요. 아, 다 밀면 못생겼어요. 약간 알파카 특유의 그 몽실몽실함을 좀 남겨주려다 보니까 저희가 머리를 남겨놓는 편이에요. 근데 다른 부위들은 또 털이 자라나면 더워지니까 최대한 이제 다 밀고 그나마 약간 마지막 자존심 같은 이제 앞머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맨날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맨날 침 뱉는 거 아닌데 누가 침 뱉는다고 소문내가지고 싫을 때만 그렇지 싫을 때만. 침을 뱉는다고 하는 행동도 사실은 이게 그냥 사람처럼 퇴 하고 뱉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음식물을 뱉는 거예요. 낙타과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되새김질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안 먹는 동안에는 뱃속에 씹어 삼켰던 걸 다시 꺼내서 씹는 행동을 하는데 지금 털을 밀었을 때 관찰이 가능한 게 그 되새김질이에요. 가만히 보고 계시면 이 친구들이 한참 씹다가 잠깐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 목을 보시면 풀 덩어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우르륵 하고 올라와서 다시 씹기 시작해요. 먹은 게 없는데 다시 막 씹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침이 아닌 냄새가 굉장히 고약한 음식물을 뱉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보통 알파카 같은 경우는 암컷이 임신을 하지 않으면 수컷이 이렇게 짝짓기 구애 행동을 했을 때 받아주는 편이에요. 이제 만약에 임신한 상태라고 하면 그걸 받아주지 않고 싫은 표현을 하죠. 침을 뱉는 보통 행동을 해서 현지에서는 이렇게 알파카를 그런 식으로 임신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동물원에 아무래도 먹을 게 많다 보니까 비둘기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 친구들 사료를 그렇게 뺏어 먹어요. 근데 그 먹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천천히 먹는 거에 반면에 비둘기는 때로 와서 한 번에 막 먹고 가는 편이라 저희가 못 먹게 쫓아내고 있습니다.